오늘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레이스인데요. 본격 레이스는 여러분의 러닝맨 2020년 신년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때가 됐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 풀이를 도와주실 박성준 역술가를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너무 좋아. 매년. 야, 또 뵙네. 아, 오늘은 뭐 작은 가방까지 갖고 오셨네. 장비가 생겼어. 와, 작년에 들어오시면서 넘어지신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아, 맞다. 나가실 때도. 네. 네. 오늘은 이제 2020년 경자년 쥐의 해를 맞아서. 여기 계신 멤버들의 이제 신년 운세를 봐드리고요. 예. 그리고 유재석 씨가 이제 쥐띠시잖아요. 제가 쥐띠죠. 그래서 유재석 씨를 중심으로 한 띠궁합을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아, 띠궁합. 첫 번째 좀 말씀드릴 분은 지석진 씨입니다. 또 첫 번째로 불려가는구나. 아유, 이거. 아니, 그것도 한번 좀 봐주세요. 오늘 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하얀간지 하얀간지 그 외국인들의 목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석진 씨는 네. 그 2016년부터 예. 제가 계속 가만히 계시라는 거죠. 예. 지난 2년간 정말 잘 참고 견뎌오신 것 같아요. 1년만 더 기다리시면 납작 엎드려라, 가만히 있어라, 엎드려라, 뭐.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올해 뭐가 다른가? 일단 2016, 17, 18 가만히 3년을 기다리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드디어 올해는 돈과 명예를 줄 수 있는 운이 들어. 돈과 명예를 줄 수 있는 운이 들어. 축복한다 진짜. 밥 살게. 그래도 아, 이번에 네. 찾아도 본전 아니야. 그죠 그죠. 그동안 사실 3년 동안 3년 동안 이게 이런 게 이제 찾는 거지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닥치는 일들은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요즘 일 많이 하시잖아.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활동이나 영마도 더 들어오고 지방 활동 이런 것들도 좀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진짜 할리우드 진출도 한번 해봐요. 와, 어디든 맞지. 어디든. 네, 그래서 올해 20년과 21년에는 움직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운인데요. 만약에 이때를 놓치면, 이제 64세, 65세에 오는 거예요. 64세, 65세에 오는 거예요. 10년에! 야, 미치겠다. 놓치면 큰일 난다요. 석진이 형은 진짜 너무 안 주시네, 기회를. 어쩌다 한번 온 기회네요. 이걸 잡아야 돼. 10몇 년 뒤에. 10년 있다 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시고 명예에 대한 욕구는 뭐 조금 있으시지만 네. 어쨌거나 망신만 안 당하면 돈으로 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졸부잖아, 졸부. 너무 잘하신다. 정확해요. 졸부. 석진이 형이 정확하게 망신만 안 당하는 선에서 그죠, 그죠. 욕먹지 않은 선에서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올해 내년은 정말 네. 그,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일만 하시면서 예. 몰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일 좀 해요. 감사합니다. 네. 형, 일해야 돼요, 형, 진짜. 야, 웬일이야. 나 석진이 형. 석진이 형. 나 저 자리에서 웃으시는 거 처음 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하신데요. 드디어 왔다. 하하신데요. 드디어 왔다. 올 것이 왔다. 자,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동안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래, 작년에 최악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드디어 왔다, 왔어. 기회가 왔어. 결과가 조금 많이 약한 운이에요. 가장 어두운 운이죠. 칠흑 같은 어둠의 운. 하하씨는 제가 그동안 뭐 좋은 얘기를 한 번도 못 해드려가지고 네, 너무 좀 네, 2018년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지났어요. 기대된다. 내 동업자 이제 드디어 빛이 보이는구나. 2020년부터 5년간 5년간 잠깐만 2020년부터 5년간 하시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시의 시대가 열립니다.
난 한 6개월 오는 것 같거든 느낌이. 대박이다. 야, 누나 몇 달 놓지? 왔다. 야, 와, 왔어 드디어. 누나 왔다 왔어. 온다. 이게 진짜예요. 형. 온다. 이게 진짜예요. 형. 형 우리 알아요. 이제 왔다. 왔어. 왔어. 오래 참았어 오빠. 어젯밤에도 저희 와이프랑 진짜 손 꼽으자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 2022년, 23년, 24년의 정점을 향해서 이제 계속 달려가는 운이니까. 아 좋네 아주. 진짜 좋네 드디어. 사실 하하 씨는 그 유재석 씨한테 조금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아 그럼. 예. 아 제가 좀 소원했던 게 있었었어요 사실. 힘을 네. 실어줘야 됩니다. 근데 소원하고 뭐 잘하고를 떠나서 네. 그냥. 유재석 씨의 기운을 빼는 궁합이기 때문에 제가요? 네. 아 그러고 싶어요. 원래 되는 게 좀 반대. 아,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되게 죄송한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네, 네.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든지 제가 네. 네. 어떤 뭐 물질적인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뭐 물질적인 겁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어디 뭐 야 매달 마, 야 매달 네. 상납을 좀 해. 현금으로 요구르트라도 정기 배송 보내. 요구르트라도 정기 배송을 보내라.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음 잘 짓고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제가 진짜 그 서울에서 근데 고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고기? 예, 예 고기. 자. 재작년인가 욕하지 않았냐 너? 가자! 아빠 축구한다고. 아빠 축하해요. 아빠 축하해요. 네, 이건 전소미 씨입니다. 아, 아따 드디어 궁금하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 선생님 제가 올해부터 삼재래요. 이게 아니 선생님 제가 올해부터 삼재래요. 네. 그렇죠. 올해부터 삼재고 1월에 무조건 말 많아. 야 미리 얘기하지 마. 아니, 가만 있어. 들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1월에 무조건 그러니까 뭐 안전 잘 지키고 네. 사고 조심하고 2월 4일부터 좀 풀린다고 그러더라고. 네. 쟤는 언제 그걸 들었지? 쟤 교회 다니지 않아? 올해 괜찮나요? 네, 일단 그 전소미님은 봄에 태어난 보석이에요. 봄에 태어난 보석이에요. 네, 금의 기운인데. 좋아한다. 느낌과 영감이 발달했지만 망상이 많고. 느낌과 영감이 발달했지만 망상이 많고. 망상! 정확하다, 정확하다. 정확하시다. 어쩜 이러지? 물건이건 사람이건 집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 집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 올해 2020년 경자년은 남편 자리에 합이 들어오면서 천생 연분을 만날 수 있어요. 와, 2020년에 꿈을 이룬 거야 드디어. 네. 그래서 귀인이 돕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귀인이 돕는 오빠, 오빠리 오빠리 야, 아무나도 오빠야. 뭐야? 야, 아무나도 오빠야. 아니 선생님. 지금 제일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너무 좋아. 지금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 아니 그럼 언제쯤 몇 월쯤에 만날 가능성? 일단 그 올해 2월 4일 입춘이 좀 지나면 네.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이대나 뭐 이런 건 알 수 없을까요? 네 일단 그 남편 자리를 보게 되면 연하와 동갑하고 연이 없고 연하와 동갑하고 연이 없고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연이 있습니다. 실망한다. 여자만. 아 동갑인데. 아 세찬이랑 연이 세찬이 이제 진짜 탈락인가? 오 좋아한다. 어 너 소녀잖아 너. 괜찮은 척하지 마. 여기 계신 멤버분 중에서도 합이 굉장히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그분은 양세찬이신데요. 동갑이요? 동갑이에요, 동갑. 동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궁합은 역 같은 궁합. 멋이요? 역 같은 궁합. 멋이요? 잠깐만, 안 좋은 거잖아. 역 같은 궁합을 표현이 원래.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처럼 끈끈하게 붙는 궁합이야. 붙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야. 한번 붙으면 못 떨어진다는 약간, 그쵸? 네, 여처럼 붙어서 네.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끊어지지 않고 네, 결혼을 하면 이혼이 안 되고 이혼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지. 네, 더군다나 그 양세찬 씨 같은 경우는 뭔가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뭔가 해주려고 하는 애처가적인 해주려고 하는 애처가적인 실제로 세찬이가 그렇게 따뜻하래요. 예. 물론 애처가긴 한데 등급이 좀 떨어져요. 낮아요. 애처가긴 한데 등급이 좀 떨어져요. 낮아요. 아파. 야 여기 후보네. 맞아. 여기 빵 맞았네. 이건 언제 해도 재밌어.
있어.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태생적으로 좀 딸리고 부족해서 충분한 만족을 주기가 어렵고. 맞아요. 못 미쳐요. 네, 맞아요. 못 미쳐. 약간 한참. 근데 얼마 전에 고기를 같이 먹는데 고기를 계속 익은 걸 제 앞에 막 갖다 놔주더라고요. 식사하니까. 그래서 엄청 감동했어요. 고기 익은 거 좋아하니까. 다, 네가 하네. 뿌리고 다리네, 이 자식아. 감사합니다. 아, 전소발이. 아, 서민이 좋은 거네. 축하해, 서민아. 다음은 이제 이광수 씨입니다. 아, 우리 것이 왔다. 광수가 계속 때 작년까지 최고의 운. 네, 네, 네. 대운들을 뭐. 가장 밝은 해요. 혹시 드라마 잘 있네. 마지막 남은 불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가장 밝은 때인 거죠. 저 33이에요. 벌써 마지막 발부둘. 이광수 씨의 2020년 경자년의 운은 네.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나 도망가서 죽지 않는다. 도망가서 죽지 않는다. 다행이야, 죽진 않아. 난 당원은 치는데 죽진 않는다는 얘기야.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고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운에서 이제 살 중에서 백호대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산을 걷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요?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요? 그것이 백호대살인데 백호대살? 원래 운이 좀 괜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죽는 아니다. 잘 도망가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아, 그나마 다행이다. 승월정 산게 어디야. 본인은 이제 처복과 재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괜찮을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높지만 연애 기술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고 기술이 누구한테 배우시는 거야? 아니 누구한테 배웠길래 그래? 기술이 떨어지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종국 씨인데요. 네. 지난 한 2, 3년간에는 이제 애정운과 돈운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지만 이제 올해 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주춤하는 시기고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아, 저요? 더 보수적으로요? 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요? 얘는 여기서 보수면은 진짜 지금도 보수인데. 깝깝한데. 올해 가장 좋은 칼라는 핑크와 빨간. 핑크와 빨간. 올해는 투자를 하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의 90% 못 받아요. 야, 너구나. 야, 올해는 너야. 결혼이 있어요? 있지, 올해 있지, 너도. 내가 있으니까. 올해는 돈도 없고 여자도 없다. 돈도 없고 여자도 없다. 개털이네, 개털! 그냥 망한 거구나. 올해는 남편 자리에 합이 들면서 좋은 소식이다. 남자를 만나거나 명예를 얻는 운이에요. 네, 기질적으로만 너무 센 사람이 아니면 괜찮다고. 네. 종국이 형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아, 탈락이지. 아니야. 네. 아, 근데 김종국 씨도 애처가적인 기질을. 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석진 씨도 애처가고. 맞아. 유재석 씨도 애처가고. 양세찬 씨도 뭐 조금 떨어지기도 하지만 애처가고. 근데 어디가 떨어진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기분이 나쁘려 그랬잖아. 여기가 떨어지는 건지 여기가 떨어지는 건지. 거예요. 뭐예요? 와. 얼굴이 떨어지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여러모로. 여러모로. 두루두루. 유재석 씨는 이제 쥐띠거든요. 그렇죠. 쥐띠인데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 그게 진짜 그래. 진짜. 네. 확실하고 분명한 거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성격이에요. 않습니다.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네요. 이제 리스크만 진짜. 지향하는 이제 지석진 씨와 잘 안 맞죠. 내가 정보를 몇 개 줬거든요. 한 번은 안 사더라고. 석중이 그동안 저를 만난 이후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들 제안을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 하나도 제가 받아들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단 하나가 없어요. 네. 뭘 같이 하면 관계 깨지겠다. 깨지지. 단 하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동안 막 달려왔던 운에서 건강을 조금 조심하고 예, 나갈 맞아요. 돈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관리 좀 나와 잘하는
그래서 네, 유재석 씨는 이제 따뜻한 남쪽이 좋고요. 아, 남쪽이요? 네, 그리고 이제 컬러도 올해는 이제 빨강이나 핑크가. 야, 빨강이. 빨핑크. 나랑 커플을 입고 다녀. 아, 종국이랑 똑같아. 야, 그래, 핑크. 그래서 이제 그 유재석 씨와 여기 계신 분들과 이제 띠궁합을 조금 봤더니. 아, 띠궁합. 네. 일단 유재석 씨와 조금 좋지 않은 궁합은 양띠인데요. 양띠? 어? 누구야? 나예요, 양띠. 양띠는 이제 하하십니다. 어, 양띠 왜? 네, 쥐띠와 양띠는 살이 꼈다고 그래요. 원진 살이 꼈다고 그래서. 살이 꼈구나. 아, 왜요, 형? 양도 종류가 많아요, 형. 야, 수업. 아, 형. 아, 제발 조금만 더 귀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띠와는 이제 띠궁합을 떠나서 전체적인 생년월일을 다 봐도 안 좋아요. 봐도 안 좋아요. 이제 헤어지세요. 아, 웃기다. 그리고 이제 좀 쥐띠가 좋은 궁합은요. 네, 좋은 궁합. 소띠가 좋은데요. 어! 어, 광수구나. 아, 광수가 소띠. 아, 광수. 아, 소띠와 쥐띠가 만나면 서로 교감이 잘 돼요. 야, 광수. 제가 연애 코치예요. 아, 교감이 너무 좋아요. 뭔가 다정다감한. 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아, 내가 너 연애 코치로서 딱이라고 얘기하잖아. 10년 동안 제 연애 코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코치를 받아도 본인의 태생적으로 떨어지는 연애 기술은 그건 알겠다고, 오케이. 거봐, 나 알았지. 연애 기술. 떨어지는 연애 기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